신라 제26대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있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은 서동은 선화공주를 마음속에 품게 되죠. 선화공주는 난 몰래 시집을 가서 서동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잔다매. 그 당시로 볼 때 정말 19금 같은 그런 동요를 지어서 아이들에게 부르게 한 겁니다. 공주한테 날벼락이죠. 뭐 생판 사실 무근의 소문 때문에 자기는 귀향까지 가게 됐고 금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됐습니다. 법사의 법력을 빌려서 이 황금을 진평왕도 이 서동을 신뢰하게 되고 또 이때부터 백성들에게 인심을 얻어 마침내 백제의 왕위에 오르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해도 신분이 말을 캐면서 살아가는 가난한 백성인데 하루아침에 왕이 될 수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았고요. 게다가 선화공주가 신라 진평왕의 딸이고 이야기 배경 자체가 신라 땅인데 여기서 공주랑 결혼한 서동이 신라에서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라에서 벼슬자리를 넣는 것도 아니고 옆나라인 백제의 왕이 된다? 이때 백제가 뭐 신라의 속국도 아니고 어린 제가 봐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돌려보겠습니다. 고구려 15대 미천왕 그리고 후 고구려를 세운 후예,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한때 왕자였지만 권력 다툼에 의해 어린 시절 간신히 목숨만 건진 채 궁궐 밖에서 오랜 세월 불우한 청소년기와 청년 시절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훗날 왕위에 올라 다시 천하를 호령하는 모습이 같죠. 물론 여기서 두 사람의 경우도 약간 다릅니다. 미천왕이 그저 목숨만 부지하며 이곳저곳을 떠돌다 신하들에게 추대돼 왕위에 오른 반면 궁예는 마음의 복수심을 갖고 스스로 세력을 키워 아예 신라에 대항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운 거죠. 혜왕 법왕 부자가 아좌태자를 죽이고 정권을 찬탈할 당시 태자의 수많은 형제들도 피살됐을 거고 어쩌면 위덕왕도 노환이 아닌 동생 혜왕에게 살해됐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튼 이 난리 속에서 한 왕자가 간신히 궁을 빠져나와 나라 이곳저곳을 헤매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뭐 마도 캐고 막노동도 하며 간신히 살아갔겠죠. 하지만 고통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조정에 다시금 내분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아좌태자를 따르던 무리들이 법왕을 살해하면서 위덕왕의 뒤를 이을 왕자를 찾았고 이 서동이 추대돼 왕위에 오른다는 겁니다. 물론 어느 역사서에도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은 법왕 이후의 여러 정황을 볼 때 분명 이런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죄다 추측이라면 무왕이 위덕왕 아들이라는 것도 증거가 없는 거 아니냐? 그냥 추측 아니냐? 말 그대로 왕자도 아닌 백제 왕실 핏줄도 아닌 사람이 쳐들어와서 왕이 된 거 아니냐? 예, 충분히 이런 질문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국사기엔 무왕을 법왕의 아들로 또 일본서기에선 위덕왕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삼국사기의 기록만 있다면 무왕을 법왕의 아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혜왕 법왕 세력이 왕위를 찬탈하고 그 이후에 그 핏줄이 계속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일본서기의 기록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즉 당시에 충분히 있을 만한 상황을 가정하고 여기에 맞춰볼 때 일본서기의 기록이 더 신뢰가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서동, 무왕과 결혼하는 선화공주는 누구일까요? 선화공주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논란이 참 많습니다. 책은 물론이고 이 시대를 다룬 TV 프로그램마다 이야기가 다릅니다. 무왕의 왕비가 여러 명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특히 이제 선화공주는 이
전 부인이었고 네. 가장 지금 이 미륵사 창건할 당시는 사택 적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선하 왕비의 존재는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2009년 1월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하며 나온 사리 봉황기 속 왕후가 백제 사택시라고 나오지만 보통 왕이 부인을 하나만 두진 않잖아요. 뭐 즉 선화공주도 있고 뭐 기록 속에 사택시도 있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왕후가 여러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일단 선화공주가 있다는 그런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이 사택시 왕후가 존재했다고 해서 선화공주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좀 어려울 거란 이야기입니다. 익산을 삼국사기는 모든 걸 기록하는 역사서가 아니에요. 설사 진평왕의 세 명의 딸이 있더라도 꼭 다 적지 않았을 가능성은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선덕여왕은 당연히 이제 나중에 왕이 되니까 이 왕, 여왕은 당연히 적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천명공도 여러 자료를 봤을 때 이 존재가 가능하니까 김부식은 적었는데. 저거는 이제 이 선화공주가 신라 역사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삼국사기에 적어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백제 사회에도 등장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백제 이제. 역사에서 보면은 왕비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예. 아. 방금 프로그램에서 패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역사서에 하물며 그 당시 그 백제 왕가의 사람들을 자세하게 다뤘다는 화랑세계에서조차 진평왕 딸들의 이름을 모두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게 뭐 기록을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위가 백제 왕이 됐다. 그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딸이 왕이 된 것만큼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막내딸이 백제에 가서 왕비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역사서에서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삼국사기엔 없다 치더라도 화랑세기에는 분명히 기록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화랑세기에 기록이 돼 있지 않았다는 것은 선화공주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닐까 싶고요. 자, 설득력 있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서동이 신라를 떠돌다 선화공주를 만나 결혼을 진짜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서동은 진평왕으로부터 사위로 인정받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굳이 백제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신라에서 부모가 돼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진평왕이 뭐 백제로 보낸다는 거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백제의 왕이 된다는 게 이상합니다. 이때 뭐 백제와 신라가 나제 동맹 때처럼 친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과거 관산성 전투 이후 두 나라는 앙숙이 된 지 오래입니다. 실제로 무왕이 등극한 이후 백제는 신라를 지속적으로 공격하죠. 진평왕이 미치지 않은 이상 사위를 이 원수의 나라 왕으로 보낼 리가 없습니다. 사위는 그렇다 치고 딸을 그 원수들 틈바구니로 보낼까요? 100번 양보해 선화공주가 신라의 여인일 순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냥 평민이든지 뭐 하층 귀족의 딸 정도 아니었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가진 책에서는 이 선화공주가 신라의 공주가 아닌 백제의 공주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는데요. 선화공주가 신라 진평왕이 아닌 백제 법왕의 딸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서동이 말을 캐면서 헤매던 시절에 결혼한 게 아니라 왕이 되고 난 뒤 무왕이 반대파를 포용하면서 그 상징으로 법왕의 딸을 맞아들이고 이것이 설화로 미화돼 구전되다가 나중엔 적국이었던 신라 왕실과 연합한 것처럼 확대됐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좀 이게 비약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 진짜 법왕의 딸을 맞아들인 거라면은 그 정적들이 상대방을 하루아침에 그냥 뭐 왕비로 맞아들일 만큼 포용했다는 건데 이것과 너무 좀 모순되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미궁 속에 있는 선화공주 고구려 미천왕처럼 고생 끝에 왕위에 올랐을 것으로 보이는 서동, 무왕. 백제의 기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추측들이 난무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더 많은 유적이 발굴되고 신뢰할 만한 기록이 나온다면 안개와 같은 백제사를 좀 더 선명하게 비춰줄 수도 있겠죠. 왕조중심 꿀국사. 지난 시간 동안 25대 무령왕부터 29대 법왕 그리고 위덕왕의 계보에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무왕의 즉위 과정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백제는 단 두 명의 임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백제사를 만날 때는 백제의 마지막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삼국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그 시간 속에서 백제를 지켜내고자 했던 백제인들의 모습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신라로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죠. 왕조중심 꿀국사 지금까지 꿀이었습니다.